안녕하세요.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다혜입니다. 신약 개발에 신세계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시총 1조원의 신화를 이룩했던 혁신적 제약 개발 기업 2년 5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17만 개미 투자자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라젠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라젠, 상장 폐기의 위기를 어떻게 그들은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새로운 재도전의 기회를 잡았을까요? 이제 그 신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라젠 대표 김재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대표님을 뵈러 직접 본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신라젠의 상한가를 기원하면서 아주 시뻘건 새 의상을 입고 왔는데요. 마음에 드시는지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저희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를 지금 드리면요. 올해 8월에 신라젠이 경영진 개편에 나서면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셨고요. 이전에는 유전자 분자 진단 검사 업체죠. 랩지노믹스 창립 멤버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하셨고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교수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교수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하여튼 새로운 일을 맡게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만 짐이 무겁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하여튼 신라젠은 이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재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상폐 이후부터 상폐 위기에 몰렸던 위기가 그걸 말씀드리면 이제 재개가 어떻게 됐는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상폐의 가장 큰 원인은 경영진의 배임으로 인한 기소였고요. 거기에 추가로 해서 자금 문제 또는 파이프라인이 한 개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에 의해서 상폐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그 다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 세 가지 면을 모두 우리가 충족을 시켜서 거래 재개가 됐고요.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1,000억이라는 자금을 다시 수요를 받았고요. 현재 바이오 산업의 자금 수요율이 어려운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시장에서의 판단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 중지 이유가 이제 해소되었다? 네. 거기다 이제 하나,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말고 해외 유망 물질을 또 추가로 도입했다는 것도 또 큰 이유. 그럼 신라젠 내부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첫째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도입하고 그 관련된 R&D 인력이 증가했다는 게 하나고요. 바이오에서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인력 중에 하나가 메디컬 닥터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메디컬 닥터가 한 명인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세 명. 네. 뭐 저까지 넣으면은 좀 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 대표님 포함해서. 예, 예, 저 포함해서 세 명이고요. 네. 예,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시니까. 아, 네, 네. 계시는군요. 예, 예. 이 신라젠이 상장 시 기술 특례 상장 문제라든가, 네. 또 투자회사와 유력 정치인의 관련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전 대표의 법적 문제. 이래서 하여튼 시장에서의 시각은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방침과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제 입장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재 법정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아, 예, 판결이 물론 네. 뒤로 다시 네. 그 대법원 상고나 기타 등등의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아니 지금 이제 관련설이죠.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여튼 신뢰를 깨는 행동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시장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내부에 들어와서 정치인 관련설은 참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하던 그거였는데 지금 몇 개월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 제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이고 소를 잠재울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너무 아픈 얘기부터 하셔가지고 대표님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거래 재개가 네. 됐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과거를 어떻게 털었는가 하는 건 시장의 관심이고 네. 투자자의 관심이고 네. 이 회사의 성과에 대한 담보이지요. 이런 네. 것들이. 네. 예, 하여튼 그럼 기술력의 핵심은 결국은 네.
연구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신라젠의 기술의 핵심은 가장 무엇이다. 그러고 그거는 중심에 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걸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먼저 팩사백에 대해서 시장의 판단이나 여러 가지 평가가 굉장히 안 좋고 이 망원에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를 아끼는 그 누이는 네. 제가 신라젠에 간다 그랬더니 너 거기 사인하지 말라고 우시고. 사실 궁금했어요.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저희 그... 아 이게 대우가 좋으면 또 갑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자본주의세. 저희 친구들도 거기 갔다며. 아. 네. 너 망한해서 아니야? 뭐 이런 말까지 수시로 들었고요. 예. 네, 그런 만큼 팩사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좋지 않고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라젠에서 팩사백의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죠. 제가 팩사백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실 팩사백이 간암 치료제로서는 그렇죠. 실패를 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논문에 네. 신라젠이 참여한대요. 네.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왜 네. 실패하는 그 논문 연구에 같이 이제 참여하실까요? 실제로 생각해서 우리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네. 득이 되는 거는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나쁜 결과라도 네. 우리가 그거를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명확히 밝혀야 이게 어떤 게 잘못돼서 그게 아 신라젠이 이걸 잘못된 걸 명확히 아니까 다음에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구나 네. 이런 거를 그 우리 내부에서 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 아카데미컬한 면에서 그거를 네.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주주분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 회복에도 중요하고요. 네. 이런 거 가지고 겁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의 실수를 겁내서 그걸 외부에 숨기거나 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파이프라인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기술력이 미래를 담보하는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신라젠의 그 SJ600이라는 SJ600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항암 바이러스. 네, 항암 바이러스고요. 그건 지금 전임상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이러니컬한 게 이거가 더 좋다 그러면 팩사백이 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예예, 예, 네. 정말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 SD600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궁금한데 SD600의 큰 장점으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SD600의 큰 장점으로 적은 양으로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반복 투여가 가능하다인데 이 네. 적은 양으로도 같은 효과를 낸다. 어떤 얘기일까요? 당연히 팩사백도 전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투여량을 네. 우리가 항암 바이러스 투여량을 5분의 1로 했을 때 거의 같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뭐 값이 5분의 1로 싸지는 건 아니겠죠? 저희는 비싸면 좋습니다. 정말 네. 효과가 더 좋아서요. 예예. 네네. 그러나 뭐 값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은 용량을 쓴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그렇죠.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말씀하신 가격의 문제에서도 네. 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복 투여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복 투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네.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SJ600은 중복 투여를 해도 네. 그 중화항체 생기는 효과가 매우 적거나 미미합니다. 기대해 볼 만한 물질이군요. 네. 예, 효과도 좋을 뿐더러 네. 그 다음에 지속 투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매우 우리가 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 상품화까지는 뭐 참 먼 길을 가야겠군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네. 기업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SJ600이 예전 팩사백처럼 네. 3상을 모두 완료한 후에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가 항암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우리 신라젠 입장에서는 팩사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튼 너무 이렇게 핫하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럼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전체는 정말 그 죄송한 얘기인데요. 네. 한 번도 제가 맡은 회사의 종업원을 전체 몇 명이라고 딱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중에 이제 기술자가 얼마나 됩니까? 25명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알고 25명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 혹시 뭐 대개 경험이 몇 년쯤 되시는 분들인가 평균적으로? 근속연수 이건 뭐 대표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 근속연수는 압니다. 근속연수는 제일 오래된 분이 한 16년 정도 되셨고요. 16년 전에 생겼죠. 네네, 처음부터 계신 분. 원년 멤버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한 분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은 개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상당 기간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냐가 이런 신약 같은데 상품화할 때는 필요하죠. 예, R&D 단계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때는. 그랬을 때 평균 어느 정도의 근속연수를 가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근속연수는 저희가 한 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분들한테 뭐 잘해주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딴 데로 안 가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신라젠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가겠죠. 미래를 같이 하는 직원들. 잘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약속하시죠, 종업원한테. 믿고 딸자. 네. 약속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의 인간성을 믿고 좀 따라주시고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물론 앞에 조금 거짓말을 섞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고 일단 첫 번째 약속은 제가 지켰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어요? 주주님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임직원들에게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래 재개를 이뤄내자. 그거는 우리 같이 한 약속은 지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면 뭐가 되긴 되는 거죠? 아, 기술을 믿어야죠. 기술을. 네, 기술을 믿고 우리 R&D 인력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를 믿고요. 회사가 잘 되면, 회사가 잘 돼서 라이센싱 아웃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임직원에게 많은 부분들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라이선스 아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기술 수출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전에 신라젠이 갖고 있던 어떤 경영 정책은 아니었잖아요. 라이선스 아웃의 장점 그리고 왜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제일 큰 문제는 돈입니다. 수익성을 담보해야 한다. 네, 아니요. 저는 이제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솔직하시네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렇다고 지금 다른 바이오 회사에 비해서 바이오 컴퍼니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현금 보유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임상을 시작하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만 천억 원을 조달을 했으니까요. 그럼 일단 실탄으로 확보된 거네요.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더더군다나 삼상으로 가게 되면 그런 큰 자금을 모으고 하는 것이 신라젠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기업 가치가 이제 오랫동안 하여튼 뭐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럼 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건지. 뭐니 뭐니 해도 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가 가장 정도이고요.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R&D 인력이 매우 보강이 되었고요.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MD를 포함한 경력이 풍부한 분들이 모여서 R&D를 진행함으로 해서 조기 라이센싱 아웃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도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고 투자자들을 위한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투자자들을 대할 겁니까? 앞으로 또 이제 이것이 희금성이 돼야 향후 투자자를 또 유치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 시험의 성공 여부입니다. 또 내부적인 관리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이제 좀 빼먹은 거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거래 재개들을 되고 나서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이력서가 들어온다. 이력서가, 예. R&D 인력을 그때 아무리 모집하려고 해도, 네. 예,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이력서가 들어오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직원들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그 시각도 우리의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 인력 또한 우리의 그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되지 않다 하면 안 올 거다. 예예, 그 계속 있지 않으실 거고요. 예. 하여튼 뭐 투자자들은 대표이사님한테 아마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업계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 네. 이거 앞으로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투명성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요? 노회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노회하실 많이 당하셨는데. 저는 그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과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IT 버블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보고 또 낭비도, 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IT 버블을 통해서 IT 관련 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 붐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네네. 현재 우리나라의 IT 산업도 그 굉장히 그 미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당연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네. 회사를 프로모션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생각은 가지고. 그게 이제 앞으로 추가 삼상 자금을 또 확보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자 설득과 투명성, 객관성이 확 담보돼야, 네. 신라젠의 미래가 더 발전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신라젠이, 네. 상장 폐지를 모면하게 되는 데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네. M2N입니다. 네, 최대 주주죠. 그런데 이 M2N 입장에서 뭘 보고 여기다 투자를 했나요? SJ600이라는 새로운 항암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매우 컸습니다. SJ600이 MTN을, 네, 끌어들였군요. 근데 SJ600인 경우에는 우리만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항암 바이러스 전문가까지도 매우 유망하다고 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MTN이 투자를 결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에 오르는 김 대표님이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걸까요? SJ600이 만든 걸까요? 예, 저는 거기서 사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예, 예, 이렇게 걸려들어서 이렇게 걸려들이셨어요? 근 대표님은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뜯어 말리셨다면서요. 대표님은, 네. 신라젠 뭘 보고 오신 거예요? M2N이 신사업을 할 적에 바이오 산업을 그 검토할 때 같이, 네.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이제 신라젠을 하게 되는데도 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오너께서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어깨에 처다란 짐을. 네, 보고. 그러나 이제 끝까지 도망 다닐 수도 있었는데, 네. 다시 그래도, 네. 하게 된 거는, 네. 신라젠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들어와서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결 매출이 2억입니다. 뭐 서 있었으니까 뭐 그런데, 네. 올해도 뭐 미미합니다. 네, 예, 네. 큰 뭐 수치의 의미가 사실 없는데, 네. 그럼 이제 굉장한 적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 이 생태계인데,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의 주가 말고 이게 이익으로서 가져다 주는 날이 올까요? 다들 그래서 모여 있습니다. 아, 예, 아주 명답이십니다. 네. 그래서 모여 있고요. 옹기종기 모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분기까지 40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의 주력 상품인 항암제라든지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매출이 아니라서 부끄러운 면이 없잖아,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네. 회사의 영속성과, 네. 또는 자금의 그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한 그게 두 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배. 예. 이게 이제 대표님으로 인하여서 신라젠의 재기 발판이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인생의 R&D도 다 여기다 거시는 거네요? 최소한 네. SJ600과 네. 바실리아에서 우리가 새로 들어온 신물질 BAL0891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승부사 김재경 대표이시죠. 네. 네. 네, 승부사이십니다. 두 가지는 꼭 성공을 시키겠다. 네. 이게 다들 주주분들이 다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발언이 굉장히 무게가 있을 겁니다. 네. 작년에 1,000억 원을 조달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는 자금 유동성이 좀 비교적 안정적이다. 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달한 1,000억 원으로 신규 물질을 추가 도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규 기업들을 M&A 하거나 뭐 이런 네. 계획도 있으실까요? 주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BAL0891을 들어오면서 업프론트로 지급한 금액, 그 다음에 우리의 고정 비용, 기타 등등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살아남을 방법은 뭐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400의 마무리, 네. 그리고 SJ600의 향후 개발, 새로 들어온 BAL0891 거기에 대한 지금 임상일상을 시작하니까요. 네.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에 다른 거는 당분간 네. 겪는지를 할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네.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거기에 김 대표님과 이 종업원 전체의 관계자 전체의 어떤 합심된 노력을 네.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신라젠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공을 바라는 마음 다 같겠죠. 아, 예. 네. 김 대표님의 무궁한 책임을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팩사백으로 뜨고 팩사백으로 죽은 신라젠 상장 폐기 위기를 극복하고 신약 개발의 제2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2억인 기업이 시총이 약 1조 원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투자인데 마치 비트코인의 내일의 가치와 같은 믿음이지요. 헌데 이것은 혁신인가요? 신기루인가요? 이 질문은 제약바이오업계 모두에게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을 믿고 신뢰를 사는 것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의식이 더 강화되어야겠습니다. 최소한의 개런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내일을 위해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좀 더 많은 정성을 같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